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연세중흥근내과 대표원장 내과의사 조은근입니다. 오늘은 콜레스테롤하고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.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높다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이 운동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이러세요.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은 운동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. 그렇다고 운동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. 그러나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운동은 그건 헛것입니다.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하면은 첫째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콜레스테롤혈증, 두 번째는 중성지방이라고 들어보셨죠? 그 중성지방이 높은 고중성지방혈증, 이두 가지가 다 높았다 해가지고 복합성 또는 혼합성 고지혈증이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같은 고지혈증 울타리지만 영 다른 얘기거든요. 중성지방은 에너지예요. 우리가 안 먹고, 먹고 움직이지 않고, 하여튼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 다 그게 중성지방이라는 에너지로 보관이 돼요. 그러니까 중성지방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면 중성지방은 떨어져요. 당연합니다. 그래서 고지혈증 중에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증은 운동을 하면 좋아요.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에너지가 아니에요.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분해가 안 되거든요. 간에서만 분해가 돼요. 콜레스테롤, 뭔가 우리가 물질이 분해가 돼야지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, 콜레스테롤은 분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런 이유로 해서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질 않아요. 그런데 에너지가 아닌 물질을 없애려고 에너지를 쓰는 운동을 한다.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운동을 해봤자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. 근데 떨어지긴 떨어져요. 한3% 정도 떨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, 그나마 그것도 운동을 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적게 만들어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몸을 우리 피로 나올 때 중성지방을 어버타고 나오거든요. 그런데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지고 지방간도 좋아지고 하면 중성지방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. 근데 중성지방을 어버탄 콜레스테롤 또한 못 나오겠죠. 그래서 덤태기로 한3% 정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실 게 운동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운동한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큰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.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떨어뜨리냐? 순전히 식사입니다.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. 오히려 포화지방 많은 음식이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보다 위험해요. 그래서 음식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. 그럼 어떤 음식을 조절을 잘 해야 되느냐? 그거는 다른 편에 다 남아 있으니까 다른 편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동은 좋고 운동하셔도 되지만 나는 콜레스테롤 떨어뜨릴 거야 하면서 운동을 해서 나중에 실망하지 마십시오. 감사합니다.